자, 이제 소화된 영양소의 흡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68쪽의 첫 번째 그림에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죠.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소화된 양분의 흡수는 소장에서 일어납니다. 흡수의 원리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확산에 의한 것도 있고 능동수송에 의한 것도 있고 역시 생투에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확산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용질 이동하는 현상이고 소금을 물에 넣으면 소금이 녹아서 소금물이 되죠. 이때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고 녹이는 물질을 용매에서 만들어진 소금물과 같은 것을 용액이라고 하죠. 녹는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참고로 융해는 고체가 액체되는데 열받아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고체가 액체된 것을 융해라고 합니다. 소금을 계속 가열하면 소금도 액체가 됩니다. 그런 걸 융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었다. 그런 걸 융해라고 하죠. 여기는 융해. 비커에 물이 들어있고 여기다가 빨간색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 입자가 골고루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농도가 똑같아집니다. 자, 이렇게 확산현상이라는 것은 그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자 운동의 증거가 바로 확산이죠. 자, 그리고 삼투는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인데 반드시 반투막을 경계로 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세포막도 반투막에 해당이 되죠. 쉽게 말하면 용질과 용매 있을 때 용매 이동시키는 겁니다. 용질을 잘 이동시키지 못하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배우고 자 여기 반투막이 있습니다. 셀로판 종이도 반투막이라는 일이죠. 그래서 왼쪽은 3%, 오른쪽은 1%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있다. 그럼 그 염화나트륨이 물에서 이온화된 상태,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으로. 그런데 이 이온들은 전하를 띠는 애들은 반투막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